경기호황쇼! 경기도에 새로 임명된 홍보대사가 계십니다. 첫 일정으로 저희 또 경기호황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배우 이문식 씨입니다. 깡패 역할을 남아가지고 깡패인데 아주 무서운 깡패가 아니고 그쵸. 지질한 깡패입니다.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편집된 거죠? 좀 잘생긴 배우들은 욕을 좀 못한다. 그리고 비주얼이 되니까 욕을 잘 못한다. 예, 못한다. 저는 비주얼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비주얼로 벌써 밀리고. 죄송합니다. 비교라도 잠깐만. 저희 이제 위촉장 받으려고 경기도 지사님과 이제 또 이렇게 만났을까? 그렇죠. 그럼 안 만나겠어요, 그럼요? 맞아. 계속 맞아. 지사님 만나 뵈러지 네 분이서 갔잖아요. 예. 저는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근데 동명상련을 느끼신다. 왜냐면 비주얼이나 기장이나 이런 면으로 기장이라뇨. 다 전문 용어입니다, 기장. 작품을 좀 쉬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니요, 지금 얼마 전에 연극 공연하셨고. 소년이 그랬다라고 청소년 연극 공연을 했었고. 넷플릭스도 낙원의 밤에도 출연해주시고. 아, 스펙트럼이 정말 대단하시죠. 아니 왕 역할을 못 해봤고. 왕 하고 싶어해. 당연하죠. 그럼 비주얼이나. 조선 왕으로 친다면 누구? 태륜 왕. 사실은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죄송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저 다 깔끔하다. 하도 왕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의왕시의 홍보대사까지 하고 계시네. 제가 지금 의사 가운을 입으면 장의사나 수의사가 되거든요. 의사 역할은 한 번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안 시켜줬죠. 옛날에 신문기자 역할도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데? 뭐예요? 기억나는 거? 백윤식 씨 나오고 내부자들? 아니에요. 내부자들 아니에요? 자료도 잘하시고 봄날은 간다 맞나요? 갑자기 거기에서 유지태 씨의 선배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녹음실 선배. 진짜 선배 같았어. 자판기 옆에서 담배 피면서 계속 자료조사 하시고 나오시잖아요. 쓰레빠 신으시고 담배 던지면서 들어가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작진이 전에 산다에서 의사 역할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했었나? 기억나서 오시는데 나한테 뭐라고 어떡합니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가 스님이었죠. 대봉스님! 대봉스님 아세요? 대단한. 네. 지금 저 진짜 고등 배우 시절에 연봉이 200만 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햄버거에 그냥 짜증이 나는 게 제가 점심을 안 줘가지고 시간이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배고프잖아요. 아니 보통 피자집이나 뭐 이런데 알바생들 얘기 들으면 자기네들만의 레시피로 막 남은 재료 만들어서 먹는다고. 요즘은 그런가 보다. 예전에는 옛날에는 사람이 안 자랐어요. 어쨌든 야, 그 틈을 안 놓치시네. 이제 좀 통하네. 나 한대 맞추기 어려웠네. 영배우분들 얘기 들으면 진짜 힘들긴 엄청 힘든다고 그러시고 술자리가 엄청 난리가 아니래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같이 학교 동료였다가 먼저 이제 인지도가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분들이 이제 공연을 보러 오게 되죠. 초대하고 그러면 보통 술자리가 이어지고 이거 참 난리 나겠다. 공연 어땠어? 딱 물어보잖아요. 좋았어 한잔해. 나한테 조언을 해줘야 또 발전이 있지. 됐어 임마 술 마시고 좋았어 오늘 여기 좋았어. 너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애정이 없다. 갑자기 싸움 난다 이제. 싸움 나는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어 지금. 선배 그러죠. 그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내 위해서 집중 좀 해라. 이건 진짜 큰일 나네. 상대방 얘기를 좀 들어라. 그딴 시간을 때려쳐. 이거 아니지. 이건 하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쫙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이 잘하지 않으니까 좋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연기입니다, 연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다. 저도 공감대가 있는 게 저 개그맨이니까 개그맨 시험 먼저 붙으면 이제 자랑하러 와요. 방송국 출입증. 그거를 걸고 와요. MBC, KBS 단거지. 그걸로 목 조르고 싶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일찜에 이 드라마를 위해서 생리를 뽑았다. 결국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숙취였다. 그거였다 원래 뽑을 거였다. 사실 팩트는 옛날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숙취란 역할하고 좀 중첩이래. 역할이 뭔가 좀 신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빨이 하나 없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걸 뽑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생리를 만약에 뽑게 되면 후속 대책이 뭐가냐니까 임플란트 좋은 게 있대. 임플란트.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한테까지 뽑고 생리를 들어갔죠. 그랬더니 경악을 한 거죠. 대박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14부까지 살아가면서 6부만 나오는 거였는데 끝까지 그렇죠. 나오게 되네요. 와, 진짜 뽑으신 거구나. 야, 그러면은 드라마 8부 작가 일단 바꾼 거네, 이 하나랑. 그렇죠, 예. 그렇게 되나요, 그게? 너무 싸게 먹겠다.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안 하지만 다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안 하겠죠. 후회하는 거 같은데. 김 같은 거 포추하면 되죠, 김. 에이, 저도. 김 세네, 진짜. 받아줘서 살았다, 이걸로. 받아줘서 살았다.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뜁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왕쇼! 감사합니다.